해피니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4월 5일로 데뷔하게 된 솔로 가수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. 네, 이번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 Like Water와 When This Rain Stops를 비롯한 총 5곡에 수록되어 있고요. 솔로 앨범인 만큼 제가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나 감정을 표현한 노래들을 담아봤습니다.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앨범을 모두 들으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When This Rain Stops는 오롯이 저의 보컬과 피아노 연주로만 이루어진 그런 곡인데요. 저의 보컬적인 매력을 좀더잘 보여줄 수 있는 곡입니다. 특히 가사에 제 얘기를 녹여서 더 애정이 가는 곡이기도 한데요. 제가 기다림이 팬분들과 네, 그쵸. 기다림이 조금 길었었는데 팬분들께서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받은 위로를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곡을 타이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. 또 다른 타이틀곡, Like Water,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. 네, Like Water는요, 되게 맑고 청아한 어쿠스틱 팝 발라드 곡인데요. 사람이 사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가사에 담았습니다. 제가 이번 솔로 기획부터 이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전하고 싶은 말들을 직접 적어보기도 했었는데요. 이곡 가사 중에 뭐 I just wanna thank you for believing in me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적었던 문구를 그대로 녹여주시고 또 하고 싶은 말들을 너무너무 멋지게 완성해주셨어요. 제가 첫 솔로 주자이기도 하고 솔로로 새롭게 데뷔하는 만큼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. 처음 솔로로 나온다고 했을 때.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부담감도 가지기도 했고요. 혼자서 준비해야 하니까 멤버들 생각이 날 때도 진짜 많았고 그렇지만 회사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 너무너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앨범도 아주 잘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담아서 준비했으니까요.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